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미납 세금 열람 제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규정이, 이 국세는요, 지금 국세징수법, 지금 109조에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6조의 2로 있었어요. 6조. 이게 2004년에 이게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된 겁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법 이게 6조에 있었다. 있습니다. 지금 또 이 미납세금 열람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에 제가 건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 규정화를 시키게끔 그 일조를 했거든요. 그 외에 뭐 영세민 뭐 이렇게 보호제도라든지 이런 구제제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윗분들한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법무과장이니까 법무과에 사건들이 많이 오잖아요. 서울청 사건에, 불복 사건에 한 85%는 다 그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건을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임대인 있잖아요. 임대인이 있는데 이렇게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은 이 앞에 등기가 돼 있는 거를 깨끗한 거를 보고, 아, 이게 먼저 나보다 더 한 사람 빠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게 확정일자를 가지고 대항력의 이길 갖춘 전입신고 이길이면은 내가 되니까 나 앞으로는 뭐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별 생각이 없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3억이고 시세가 5억이다. 하면은 무슨 일이 있겠느냐. 내 3억 변제 받는데, 전세 보증금 받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데 와가지고 나중에 세금으로 세금이 나타나가지고 3억을 가지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배당을 하더라도 2억밖에 안 된다. 2억밖에 안 되면은 나는 마이너스 1억 원을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을 하면은, 단순하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 임차인 앞에 등기가 깨끗한 경우는 임차인이 손해 볼 일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낙찰자가 받으면 있잖아요. 낙찰자가 받으면은 이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자기가 이 돈을 물어줘야 돼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다 줘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낙찰 잘못했다가 갑자기 세금이라는 것이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조세 우선이라고 하거든요. 조세 우선주의라 해가지고 우선주의. 조세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전부 다 등기가 되는데 이거는 등기가 안 돼요. 등기도 안 되고 공시도 안 돼요. 공시도. 그리고 경매가 됐는데 뭐 이렇게 보면 교부청구가 뭐 돼 있는데 교부청구도 액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어느 세무서 어느 구청 뭐 이런 것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퀴즈 풀듯이 이게 뭐야? 어? 교부청구 내역을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낙찰을 할 때 이제 낙찰돼가지고 선순이든지 하차순이든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열람을 해보면은 체납세금이 5만 원은 이제 이건 내가 낙찰했다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보증금 10%만 뭐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은 임차인 입장에서 내 앞에 등기가 깨끗하면은 다 보호를 받는다 이겁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임차인이 대항을 못 받, 완전하게 이렇게 못 받는 경우는 앞에가 선순위 등기권자라든지 이런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 돈을 다 빼주고 나고 국세가 먼저 그 국세하고 이 사람하고 저당권하고는 서로 법정기일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투가지고 누가 먼저 가지고 가든 간에 임차인한테는 마지막 순위로 밀린다 이거. 임차인이 이 사람 이 앞에 사람들한테.
그럴 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람을 해줘야 된다. 열람을. 왜? 열람을 해야만 임차인이 임대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면 이게 임대 계약 해봐야 내 보증금 못 받는다는 걸 뻔한데 어떻게 해서 하겠느냐. 그래서 이 열람 제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2003년부터 계속 말을 해서 2004년에 개정이 됐다.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뭐 경매 그 뭐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 뭐 와이트인이나 뭐 이런 언론사 기사를 보면 누가 이런 제도 있는 줄 알겠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책으로 내가지고 다 이 내용을 그 사례를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고 제가 MBN 방송 제 이런 이 책을 가지고 아나운서가 읽어주고 성우가 읽어주고 아나운서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이러면서 저는 많이 알렸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하, 그게 왜 이렇게 안 알려졌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아는 30대 후배가 후배라기보다도 저하고 이제 인연이 있던 지인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 부부가 이제 뭔가를 재산을 직장만 다녀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경매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경매를 받아봤대요. 경매를 받아봤는데 아니 갑자기 91년 자동차세가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300만원이래요 300만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임차인에게 이게 오피스텔 하나를 했는데 이게 1.3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증금이 전세 임차인 그것도 1.3억 그러니까 똔똔똔똔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자동차세 300만원 내놔라 하면서 이 사람이 먼저 가지고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는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먼저 우선한다 이거. 이게 국가 그러니까 국고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다 이거예요. 응? 내 나와바리에서 너희들이 뭐 먹고 사니까 내가 먼저 가지고 가야 돼. 나한테 줄 건 내가 먼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데 아이 그러면 좀 뭐 언제 가지고 간다는 것 좀 그거라도 좀 공시라도 해주라 그런데 안 해준다 이거예요. 왜? 체납자와 관계에서 이거는 개인정보니까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는데 결국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0이잖아. 300만 원을 이제 이 사람한테 더 줘야만이 왜냐하면 300만 원을 국가가 이게 지자체가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300만 원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찰자가 결국은 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이트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미납국세 이게 먼저 가지고 간다는 걸 알고 이건 문제가 있다. 왜 국가가 이런 거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국세 체납을 안 알려주냐 라는 식으로 벌면 소리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려면 일단은 낙찰자는 이런 부담을 안고 낙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낙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압류 등기가 만일 이게 고액 체납자면요. 고액 체납자는 압류 등기가 거의 100% 돼 있다. 우리가 고액 체납자는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감사 걸려가지고 징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벌게 해가지고 무조건 압류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 사람 체납자 명의로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걸. 그걸 안 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류 등기가 돼 있어요. 거의 압류 등기가 되는데 압류 등기가 잘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데미지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국세징수 실무자의 전언이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찰자는 뭐 그런 의미는 있지만 임차인은 항시 보장을 받고 딱 내 앞에보다 이렇게 깨끗한 등기가 깨끗하면 보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매나 경매나 다 동일해요. 경매나 절차가 뭐 틀리다 뭐 이게 아니고 다 동일하게끔 정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차를 들어갈 때 임대인 보고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보고 그 세금 완납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좀 보여달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의를 해달라 내가 좀 열람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거를 동의 안 해주면은 찝찝하니까 나 안 할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자꾸 을이 되다 보니까 전세 사기에 걸리고 이런 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임대인 선한 임대인들은 아 내가 이게 국세 완납 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세금 체납한 거 없다 안심하고 내 집에 들어와라.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집을 먼저 들어가죠. 다른 집보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제 집에 임대를 참 그 빨리 놓고 잘 놓으려고 하면은 그럼 완납 증명서를 임대인이 스스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납세금 열람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방세든지 국세든지 간에 열람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 임차인은 내 앞에보다 아, 내 앞으로 선순위가 없고 등기가 깨끗하면은 항시 대항력을 갖기 대항력만 있으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완납증명서 이런 거를 가지고 보여주면은 임대가 더 잘 될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세징수 이런 세금징수에 관해서 의외로 납세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매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왜? 월급 가지고는 이거 살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자꾸 부동산으로 몰리고 부동산에서 경매로 해가지고 싸게 받아가지고 이제 비싸게 판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참 유태유태하지만은 최소한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고 뭘 이제 경매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